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생 인권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는데,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맞서는 개념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전국 7개 지역이 도입한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당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 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교사들의 지도권을 침해하는 건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근본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떤 인권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접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을 방지하는 교원 보호법안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감들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조례 전면 개정을 선언했지만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의 책무 조항을 추가하는 건 검토해보겠지만 폐지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